사실 조직 문화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리더가 조직 문화의 진심이면 되지 않을까? 혹은 피플팀과 같이 또는 인사팀과 같이 구성원들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원 부서들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아한 형제들이 규모가 커지면서도 배민다운이라는 문화를 열심히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구성원들과 함께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리더 혼자서 혹은 이런 전담부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직원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말을 한 번쯤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곳곳에 있는 문구이고 특히 대표님 방 앞에는 아주 크게 잘 붙어 있죠. 사실 HR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제도나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것들로도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거에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돼야 할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피플실에서는 행복한 구성원이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는 가치 아래에 그럼 우리가 구성원이 행복하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이라는 건 결국 특히 회사에서의 그 조직 문화에서의 소통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게 소통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 때 서비스 원칙이기도 하면서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피플실에서는 구성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때이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회사에는 저마다의 핵심 가치, 뭐 일하는 방법, 인재사항 등등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구성원들이 뭔가 뭐 대표와 혹은 팀장과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혹은 조직과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으면 회사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까 문화는 결국에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렇게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공간에도 담겨져 있어야 되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소통이라는 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전 그건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주 큰 규모의 실무자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고민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대표님과의 간담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몇번 정도 하시는지 여쭤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1년에 한번 대표와의 간담회는 이벤트이지 소통이라고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진짜 제대로 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꾸준한 주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가치라든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그 소통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다운 회사의 문화구나, 우리다운 소통의 방식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존중하며 소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전해지는 말과 글에 그 존중이 깃들지 않으면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애정을 느끼거나 좀더 회사에서 뭔가 진행하고자 하는 바에 몰입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태도인 것 같아요. 리더가 구성원을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문화를 구성원들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실무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아형제들 회사의 서비스를 만들 때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만드는 사람이 수고로우면 쓰는 사람이 편하고, 만드는 사람이 편하면 쓰는 사람이 정말 수고롭겠죠.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 항상 느끼는 문구고, 항상 의식하려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기 계신, 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던, 또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실무자분들이시던 내가 조금 더 수고로우면 좋은 구성원의 경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회사가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항상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뭔가 어려운 순간이 와도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되게 애쓰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그게 되게 쌓이고 쌓여서 서로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수고로움과 맞닿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한 형제들의 피플실에서 일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수고롭게 애쓰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인지 캠퍼스에서 시작하세요. 잘하고 싶을 때 다인지 캠퍼스.